내 배우, 내 가수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언제든지 BTS 진님의 배우 신혜선 씨, 방다니엘 씨의 팬분들이 저희 몬스타엑스 분들께서 꼭 이것만을 지켜달라. 완전 이제 팬이 돼서 그 배우의 그 팬, 내 가수가 후원을 했다. 나눔 기부, 나눔 기부, 나눔 기부. 제자리에 앉아 팬덕. 와!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팀 신효민 과장입니다. 저는 특별원 팀 김한결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특별원 팀 박혜은 대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미 텐션이 높아져 있는 상태지만 간단한 게임을 진행하고 시작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예. 선한 영향력에. 네. 1등이시죠. 네. 하나, 둘, 셋. 최수종! 와. 어떻게 알았어? 나 사실 몰랐어. 네, 워낙 자주 봬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오. 알 것 같아. 어떡해. 나 왠지 알 것 같아. 아, 아실 것 같아요? 신혜선! 이야! 맞췄다! 어, 저분 좋아할 것 같아요. 어. 그 최근에 저희와 함께 이제 해주셨던 분이에요. 저희가 30주년 맞아서 네, 꽃집 주인. 아, 네. 하나, 둘, 셋. 김현주. 정답입니다. 와. 뭐야? 그냥 하나를 뽑아주시면. 네. 가운데 거를 뽑아보겠습니다. 여. 연타일이. 진짠가요 이거? 실화인가요 이거? 진짜 주나요? 진짜예요? 제 거에서 까이는 건 아니죠, 연차가? 셀럽과 함께하는 선한 영향력 팬덤 기부에 관한 궁금증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굿 네이버스 궁금해요! 팬덤 기부는 유명한 셀럽이 아니더라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소액이어도 누구나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답니다. 누군가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팬이라고 딱 지칭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마음들이 모여서 팬덤이 되고, 그 아티스트를 통해서 얻었던 귀한 에너지랄까요? 에너지를 또 누군가에게 되돌려주는 것들이 바로 팬덤 기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어야만 된다든지 그런 고민들은 하지 않으시고 굿네이버스를 언제든지 찾아주셔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아,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팬덤 기부, 최소 기부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최소 금액 그리고 최대 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나눔을 전달해 주시고 싶으시면 굿네이버스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내 배우, 내 가수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굿네이버스에 직접 전화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굿네이버스 인별스타그램 SNS가 있죠? DM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고, 국내 팬분들도 회원을 많이 해주시지만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제가 기억나는 해외 팬덤이 있는데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신혜선 씨 2018년도에 저희와 함께 아프리카 이제 카메룬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직접 만나고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그 이후부터 팬분들이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올해만 해도 네 번이나 후원을 해주셔서 국내에 있는 위기가정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저희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배우의 그 팬 이런 말처럼 서로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렇게 훈훈한 좀 소식이어가지고 제가 꼭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뜻깊은 나눔을 하신 셀럽이 있으셔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썰을 풀고 싶네요. 네. 몬스타엑스 분들께서 저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굿네이버스를 찾아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고액 기부자 모임 더네이버스 클럽에 등재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몬스타엑스 분들께서
꼭 이것만은 지켜달라. 등재하는 이름에 우리 팬분들의 이름 몬베베를 함께 등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굿네이버스 최초로 아티스트와 팬덤이 함께 등재가 된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몬베베 분들께서 굿네이버스 통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계세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굿네이버스와 함께 이렇게 나눔 문화를 같이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몬섹스 파이팅! 사랑해요. 땡땡숲, 땡땡거리처럼 셀럽의 이름으로도 우물을 설치할 수 있나요? 팬분들이 먼저 제안을 해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팬분들의 어떤 그런 취지나 또는 그 셀럽의 취지를 담아서 이름을 저희가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강다니엘 씨가 2018년에 굿네이버스와 함께 국내 그리고 해외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해외 쪽에 식수위생 지원 사업으로 또 우리 르완다의 강다니엘 씨의 팬분들이 함께 기금을 모아서 지원했던 그런 일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하나 두 개씩 가지고 왔는데요. 강다니엘 팬클럽 분들께서 르완다의 강다니엘 팬클럽의 이름으로 직접 식수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팬클럽에서 자체적으로 투표를 해서 이름을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셀럽분들 그리고 셀럽을 사랑하는 또 팬분들이 저희 굿네이버스 할 수 있다는 것.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정된 사업뿐만 아니라 굿네이버스는 국내 해외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팬덤 분들께서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신 사업에 대해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또 이렇게 후원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논의해 가고 싶습니다. 팬덤 기부, 굿네이버스에 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저희가 굿네이버스 통해서 후원을 해주시는 팬덤분들께 그 팬덤 기명과 그 다음에 아티스트의 사진이 담긴 하나밖에 없는 특별 후원 증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원 증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짜잔! 저희가 후원 증서를 이렇게 준비해서 직접 보내드리고 있어요. 팬덤의 이름을 담아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많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SNS에 컨텐츠를 발행해서 그 아티스트도 그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BTS의 맏형인 진님의 그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일 기념으로 진 팬덤이 후원을 해주셨었는데 후원 증서를 만들어서 우리 팬덤에게 전달을 드렸고 팬들 커뮤니티라고 해야 될까요? 커뮤니티에 이렇게 또 알리셔서 그 이런 기부 소식이 우리 아티스트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기쁜 뿌듯한 마음이 있었었고요. 지원을 받았던 아이들이 우리 진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정성어리게 편지를 정말 많이 써줬었어요. 잘 정리를 해서 그 팬덤 분들께 전달을 드렸고 제가 그 결과 보고서를 만들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그런 편지가 있어가지고 좀 읽어드리면 어떨까. 중학교 2학년 박땡땡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방탄소년단 진형의 팬클럽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아주 아주 행복했습니다. 전 아직 꿈이 없지만 꿈을 정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진형처럼 포기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꿈을 꼭 이루겠습니다. 진형처럼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진형 생일 축하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의 귀한 마음이 담긴 편지 또한 함께 축하해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기뻤고 또 감동스러웠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아이돌이나 이런 분들 얘기 나오면 사실 제가 좀 아재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 셀럽 중에서 윤성빈 선수 아시나요? 아이언맨! 네. 또 점프력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너무 그 윤성빈 선수가 최근에도 국내에 또 학대 피해 아동 또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주셨어요. 매년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신데 저도 남자지만 윤성빈 선수를 보면 너무 멋있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다가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까 완전 이제 팬이 돼서 윤성빈 선수가 하고 있는 모든 행보를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니저처럼 다 알고 계시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매니저와 저와 거의 이제 동기화가 돼가지고 참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고 저희 팀도 실제로 같이 이렇게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팬이었는데 더 팬이 됐던 게 무덤까지 가져가야 되는 코로나19 때 그
굿네이버스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나 이웃을 도와주신 후원자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조용하게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싶다 하셔서 기부를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알고 보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최애 연예인이셨거든요. 공개가 온 세상에 내 가수가 후원을 했다 하고 싶었지만 말하고 싶었지만 볼 수도 있겠다. 그 최애 분 이니셜로 혹시? 아 이니셜 안 돼요. 이니셜 안 돼요. 무슨 아 내 가수 아 어떡해. 내 최애 당신에게 후원자님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한 그 순간 2020년 7월 2일 그 순간에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 활동하시면서 건강 언제나 잘 챙기시고 저와 같은 팬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아시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언제든지 또 굿네이버스 통해서 아이들에게 나눔 실천하시고자 하신다면 박혜은대를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으로 사용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투명하고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셀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들이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 어떤 사랑의 마음들이 두 개가 같이 합쳐졌을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옆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그걸 또 함께 서포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굿네이버스 직원으로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드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보람을 또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팬덤 분들과 또 셀럽 분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굿네이버스의 한 직원으로서 열심히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의미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방법 굿네이버스 팬덤 기부 함께해주세요.